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김영재 이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번 주 큰 이벤트가 모여 있는 가운데 이벤트 이후 지수 약세가 지속될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포트 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최근 시장 상황을 간략히 정리해드리면 특별한 호재성 재료가 없는 가운데 중국 리오프닝 관련 업종의 투자 심리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고 특히 한양령 해제 기대감에 콘텐츠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반면 올해 수익률이 좋았던 2차 전지 관련주의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대주주 요건 관련한 불확실성과 연말 수익률 관리를 위한 기도연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장은 이번 주 미국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 결과와 12월 FOMC 이후 장기 금리 수준 변화에 주목하고 있는 중인데 먼저 미국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7.3% 증가 그리고 코어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6.1%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장 영향과 관련해서는 이미 10월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시장 상승을 유발했었던 만큼 이번에도 예상치 수준 때와 비슷하게 나올 경우에는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은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예상을 너무 벗어나는 6%대 중반 정도가 나온다면 금리 인상이 곧 중단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올 수 있지만 오히려 갑작스러운 하락률을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해석할 가능성도 있어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2월 FOMC 관련해서는 이미 시장은 50BP 인상을 오래전부터 반영하고 있어 절대적인 수치 자체에는 큰 관심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분기말 발표되는 점도표 변화에는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2024년 금리 수준 전망이 지난번과는 달리 높은 수준으로 모여있는 모습이 관찰된다면 높은 금리 수준이 장기간 유지될 수 있는 전망으로 이어지면서 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높은 금리 수준이 장기간 지속된다는 것의 의미는 조달금리가 높아짐으로 기업들의 재무구조가 약화될 수 있고 시중 유동성 축소에 따른 소비자 수요 감소와 기업들 매출 감소에 따른 실적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방향성은 다시 하락으로 전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FOMC 이후에는 영국 그리고 유로존 기준금리도 발표되고 이후 금요일은 글로벌 선물 동시 옵션 만기로서 이후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인 FOMC 결과가 나타날지라도 지수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일단 보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 밸류에이션 수준이 PER 11.5배로 실적 전망치가 빠르게 하락하면서 밸류에이션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과거 평균 대비 높은 밸류에이션 수준 하에서 실적 전망치 개선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지수 상승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수 반등을 주도했던 환율 하락세 역시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달러 약세를 유발했던 주요 원인들의 추가적 부각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 정책 전환 기대감이 이제는 중국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가 나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당분간 환율은 행복 또는 초폭 반등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종합해보면 이번 주 이벤트 결과를 확인한 이후에도 지수의 급격한 상승보다는 행보 조정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매매 전략은 경기 민감주 매수는 한 템포 늦추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 경기 방어적 성격인 유틸리티, 음식료, 제약 바이오 종목의 비중을 좀 높이는 전략도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 방어적 성격의 종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롯데칠성을 준비했는데요. 롯데칠성은 실적의 변동성이 크지 않고 주가 역시 위아래 높낮이가 크지 않은 음식료 업종의 대표 종목으로 신규 출시한 소주 브랜드 새로의 매출 증가에 따라 점유율 확대가 인상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규 소주 브랜드 새로는 올해 9월 중순 출시되었는데요. 9월 매출액 25억 원, 10월은 27억 원, 11월은 50억 원, 12월은 70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출시 전 목표였던 100억 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새로의 선전으로 소주 점유율은 올해 3분기 15.4%에서 내년에는 18%로 확대될 전망으로 회사 측에서 제기한 중장기 가이던스인 20%에 근접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음료 부분에서도 제로탄산이 내년 50% 이상의 매출 성장이 예상되고 있어 전반적인 음료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내년 전체 순이익은 올해 대비 20% 이상 성장한 1630억 원대로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롯데칠성의 주가는 내년 예상 실적 기준 PER 10.5배로서 크게 부담되지 않은 수준이며 수급적으로 최근 한 달간 외국인이 순매수 전환하였고 기간은 310억 원 누적 순매수 중입니다. 전반적인 지수 하락이 나타날 경우 방어적 성격의 상대적으로 양호한 주가 흐름이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롯데칠성 오늘 관심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